누운 상태에서 다리 들고 하늘 자전거 타볼게요. 엉덩이 아래 손을 두고 복부 힘으로 다리를 움직여주세요. 호흡 자연스럽게 마시고 내쉬며 동작 이어갈게요. 골반이 많이 흔들리는 분들은 손으로 골반을 잡고 따라해주세요. 무릎을 세운 상태에서 한 다리씩 옆으로 보내볼게요. 복부 힘주고 힘있게 열었다가 돌아와 주세요. 서 있는 다리는 최대한 고정한다고 생각하면서 따라할게요. 상체는 따라가지 않도록 정면 보고 동작 반복해 주세요. 한 다리 가슴 앞으로 당겼다가 사선으로 밀어볼게요. 무릎 당길 때 호흡 내쉬어주세요. 허벅지부터 복부까지 자극이 느껴지실 거예요. 허리 뜨지 않도록 배꼽을 등 쪽으로 보내며 다리 높이 조절해보세요. 반대다리 할게요. 발끝을 당겨 플렉스 만들고 다리 가슴 앞으로 당겼다가 사선으로 밀어주세요. 허리 뜨지 않도록 복부 납작하게 만들고 따라할게요. 복부부터 허벅지까지 자극이 느껴지시면 잘하고 계신 거예요. 계속해서 허리 뜨지 않도록 배꼽을 등 쪽으로 보내며 동작 이어갈게요. 뒤꿈치 들며 브릿지 해볼게요. 엉덩이 들 때 호흡 내쉬어주세요. 뒤꿈치 들 때 복부에 힘을 줘야 발목이 흔들리지 않아요. 허리가 꺾이지 않도록 복부 긴장 유지하며 엉덩이 들어볼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운동은 역시 발레테라핏.